보험에서 암보험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병리의사의 병리학적 소견을 가지고 암을 진단을 확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임상의사가 암이라고 한 진단서의 암코드를 가지고 최종 확정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종양의 형태를 보고 병리학적 소견을. 근데 병리의사가 조직검사를 했더니 암이 아닌 경우들의 분쟁이 있습니다. 한 말이 뭐냐면 의사들끼리 견해가 다른 겁니다. 임상인은 암이라고 했는데 이게 암은 측면 전이가 돼야 암이거든요. 네. 측면 전이는 되지 않은 거. 그런데 그 종양의 성격은 더 놔뒀으면. 네, 오늘은 보험 사용 설명서의 저자 정성욱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면 자기소개 한 번. 예, 반갑습니다. 저는 보험에 사람들이 저한테 미쳐 산다 그래요. 아, 네. 그래서 저는 보험에 네. 미친 남자 네. 정닥터라고 합니다. 아, 미쳤다라고 한 번 이제 어느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제가 미칠지는 몰랐는데 네. 사실 많은 설계사들이 많잖아요. 네. 설계사들이 자기들이 일하고 있는 대리점이나 네. 또는 그 어떤 보험 조직이라고 해요. 영업 조직 내에서 배우지 못하는 그런 각종 실무적인 내용들을 네. 제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네. 보험명의 정닥터라는 채널을 통해서 매일 라이브 생방송을 시청을 해요. 매일이요? 네. 와. 그러면은 제가 방송을 많이 할 때는 네. 하루에 8시간, 10시간 이렇게 네. 라이브를 안 쉬고 네. 그렇게 한 적이 몇 년이 돼요. 야. 그러다 보니까 네. 매일 집에 12시 넘어서 퇴근을 하고 네. 근데 이 보험 상담이라는 게 사실상 개개인에 맞춰서 상담을 하다 보면 네. 좀 설명이 항상 이게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 보험이 워낙 종류도 많고 그 다음에 워낙 또 어떻게 보면은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좀 무관심한 그런 내용이라서 일을 매일 늦게까지 하는데 끝이 안 납니다. 아, 저 근데 8시간 라이브를 매일 하셨다면은 진짜 미쳤다는 표현이 맞네요. 자, 그거는 왜냐면은 네. 증권 분석을 많이 했어. 사실상 네. 우리가 이제 보험금 찾기라는 이야기를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들어보셨을 텐데 네. 사실 내가 무슨 보험을 가입했고 보험을 내가 왜 가입했고 이런 게 잘 기억이 안 나. 근데 되게 심각한 거는 증권이 아예 없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자동이체만 빠져나가는 네. 거예요. 네. 근데 내가 도대체 보험을 몇 건을 가입했고 그 다음에 비슷한 구조의 상품을 왜 언제 누구에게 가입했는지를 전혀 모르다 보니까 네. 만약에 보험사고가 난 거예요. 진짜 아프게 되거나 다쳤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경황이 없으니까 병원에 먼저 가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서류를 함부로 발급받는다거나 네. 그 다음에 그거를 뭐 여러 가지 이제 보험에서 중요한 사항을 제가 알려드릴 텐데 네. 청구를 너무 성급하게 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지급하지 않고를 떠나서 네. 그냥 삐지를 시킬 수가 있고요. 오. 우리가 이제 보험을 가입할 때는 보험 네. 관계자들을 만난 적은 없죠. 네. 그런데 보험금을 청구하게 될 때는 보험회사의 변호사나 의사나 심지어는 경찰이나 네. 이런 사람들을 상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사실상 그런 쪽에 전문가들이 구성되어 있는 게 보험회사. 그러니까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부서도 있지만 네. 보험금을 지급하는 부서도 있는데 이 실무적인 내용은 우리가 어디서 들어보진 못해요. 그런 것들을 책에 담았고 제가 네. 유튜브 생방송으로 매일 알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상담을 하신 분들 중에서는 뭐 네. 보험에 대한 이해가 높으신 분도 있지만 없으신 분도 많잖아요. 네.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상담하면서 네. 전문가 입장에 느낀 건 뭐였어요? 일단은 보험은 네. 사실은 와닿지가 않죠. 누구라도 내가 와닿지가 않는데 일하시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 거의 90%가 고객 가입자였어요. 그러니까 보험 가입자 고객님들이 네. 보험을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고 하다가 저하고 상담을 해서 계약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아유 내가 그냥 설계사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은 억대 연봉 이상 받는 설계사들도 많고요. 네. 그거를 이제 널리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이거는 5년을 저 미친 사람처럼 살았다 그랬잖아요. 네.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모른다. 안 돼가지고 제가 꿈이 있습니다. 보험 학교를 세워요. 아... 우리가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점심 먹고 5교시, 네. 6교시 해가지고 초등고를 다 했잖아요. 의무교육으로. 1교시는 약관교육, 네. 2교시는 설계교육, 3교시는 법률교육. 왜냐면 이게 의학, 법률이 이 보험 설계에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거를 알게 되면 엄청 재밌습니다. 만약에 우리 그 질문자님이 교통사고 나보신 적 있죠? 네. 교통사고 나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아보신 적 있죠? 네. 이거를 내가 아 이게 실비에서도 되는구나 네. 모르시는 분 많아요.
내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네. 병원비가 발생했는데 이걸 실비에서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내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내가 어떤 입원을 하게 되거나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을 진단서로 받거든요. 네. 부상 등급을 받아요. 네, 네. 외상이 없어도 나와요. 네, 네. 아무 이상이 없어도. 네. 근데 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보장 중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특약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보험사가 뭐 10년 전, 20년 전 계속 판매한 게 아니라 네. 몇 개월을 팔다가 딱 스톱하는 담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운전을 하다가 내가 만약에 피해자가 된 거예요. 네. 그러면 피부치라는 담보가 있었거든요. 그게 딱 6개월 정도 팔았던 것 같아요. 네, 네. 내가 피해자가 됐는데 나에게 얼마를 주냐면 500만 원 또는 1000만 원 이렇게 줍니다.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보험료 특약이 몇천 원도 안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람들이 평소에 보험을 내가 관심 있어 하고 이거를 아는 거예요. 새로운 상품이 나오는구나.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죠. 나는 운전을 많이 하는데 교통사고가 나는 좀 자주 나는 경험이 있는데 네. 이런 특약이 나오면은 내가 얼른 집어넣어야지. 이게 이제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보험을 배우시는 분들이 공통적인 내용들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험료를 비싸게 내든 또는 나의 운전 상황에 맞지 않는 설계를 하든 네. 거의 관심이 없어요. 그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험료를 불필요하게 많이 내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똑같은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사고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100이라는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5% 10%밖에 보장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구독자 또는 네. 많은 가입자분들에게 보험을 매일 알리는 일을 제가 하고 있고 그런 내용에서 보험 사용 설명서가 책으로 출판이 된 겁니다. 말씀을 진짜 잘하시네요. 잘 될 것 같아요. 아주 짧게 지금 질문을 몇 번 주고받았지만 네. 이게 굉장히 좀 그 보험 가입자의 입장에서 네. 생각을 해서 보험 상품을 설계해 준다라는 느낌이 오거든요. 네. 여쭤보고 싶어요, 이거를. 만약에 네. 만약에 제가 이거 몸이 좀 느낌이 안 좋아. 네. 이게 뭔가 좀 암의 기운이 좀 느껴져. 네. 근데 이제 검사 진단을 딱 받으면은 네. 이제 내가 이제 암을 이제 알고 있었으니까 보험사에 가입하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일단 병원은 가지 말고 설계사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네. 암보험 가입해야겠다. 네. 이럴 경우에 잘한 선택인가요? 아니면 자, 보통 암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네. 보험사가 수십 년 동안 판매를 해왔기 때문에 네. 많은 통계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암이라는 건 보통 네. 90일이라는 면책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암보험을 가입을 했다 그래서 네. 그날로 바로 보장이 되는 게 아니고 90일이 지난 이후에 보장을 해주게 되는데 네. 보통 암이라는 거는 내가 자각 증상을 느껴서 암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네. 의사가 환자의 신체 부위에 어떤 종양의 형태를 조직 검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종양이 발견을 했는데 네. 이게 세포가 좀 비정상적인 세포인 거예요. 그러면 의사들이 그거를 암인지 암이 아닌지 양성인지 악성인지는 모르지만 네. 그거를 제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조직 검사를 해요. 조직 검사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암이면은 일반 암으로 보장을 받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암이 아니면은 네. 단순 양성 종양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인데 네. 대부분의 이제 여기서 많은 가입자분들이 모르시는 건 뭐냐면 네. 의사가 진단서상에 암이라고 써줬는데도 보험회사가 암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들이 아주 그래요? 의사는 암이라고 하는데 보험사 아니라고요? 일단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네. 의사가 볼 때는 암이라고 써줬는데 네. 그걸 임상 의사라 그럽니다. 보험에서 암보험금을 지급하는 규정은 병리의사의 병리학적 소견을 가지고 암을 진단 확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임상의사가 암이라고 한 진단서의 암 코드를 가지고 최종 확정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종양의 형태를 보고 병리학적 소견을. 근데 병리의사가 조직검사를 했더니 암이 아닌 경우들의 분쟁이 있습니다. 한마디 뭐냐면 의사들끼리 견해가 다른 겁니다. 임상인은 암이라고 했는데 이게 암은 10년 전이가 돼야 암이거든요. 네. 10년 전이는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종양의 성격은 더 놔뒀으면 네. 암이 될 수도 있었던 거죠.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장 용종을 뗐단 말이에요. 네. 그럼 대장 용종을 뗐는데 결과상 그 종양이 암일 수도 있고 또는 단순 용종일 수도 있는데 의사의 진단서만 보고 내가 암이 아니구나 또는 내가 암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접근하시기보다는 네. 조직검사 결과지를 꼭 검토를 미리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조직검사 결과지를 먼저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아요. 그래서 이게 암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그때 진단서를 발급을 해야 되는데 진단서를 의사들이 암인데 암으로 안 써주는 경우가 있고요. 네. 조직검사 결과지상에는 암이에요. 근데 의사들이 이거는 미리 제거를 다 했잖아요. 대장의 용종을 제거를 했잖아요. 의사들이 이거를 암으로 써주질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보험금을 못 받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 결과지상에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있었던 그 많은 종양의 분쟁들을 암 사용 설명서라 그래가지고 책에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암 보험에 가입 시점을 여쭤보고 싶은 건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극단적인 상황을 갔을 때 나는 일단 뭐 직감적으로 암인 거 알겠어. 근데 의사도 모르고 보험사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암인 걸 이제 검사를 하면 밝혀지는 상황인데 이 암 가입을 할 때 이런 내용을 설계사와 공유를 하면 안 되죠. 아니, 공유를 해도 되는데 내가 그건 병원에 가서 어떤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뭐 소위 얘기해서 진료 의뢰서 같은 걸 써주거든요. 큰 병원에 가보라고 이러고 나서 내가 보험을 가입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자각으로 느끼기에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나 아무래도 위암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거는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죠. 그렇게 하는 거는 보험금을 타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한다거나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계약적 알릴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법상 고지의무인데 우리가 보통 3개월 이내에 단순 검진이나 단순 감기라도 병원에 가기만 하면 그건 고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만약에 뭐 내가 뭐 동네 의원에서 받았는데 이거 대학병원 가서 한번 진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동네 병원에 갔는데 뭐 아무 이상 없다라고 의사가 말할 수도 있지만 내 스스로가 좀 느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이내에 병원에 갔다면 이상 유무와 관계없이 알려야 됩니다. 알리면은 가입이 되지를 않죠. 그리고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죠. 내가 만약에 몸으로 느껴가지고 건강검진을 했어요. 했는데 건강검진 결과상에 추적 관찰이나 추가 검사 소견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걱정이 되니까 또 다른 관련 동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보통은 합니다. 그리고 나서 큰 병원에 가라는 소견을 받으면은 보험을 찾아보게 되고 보험을 더 추가하려고 하죠. 보통 이미 그때는 가입을 해도 보장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무조건 보장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설사 고지 의무 위반을 해서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고지 의무 위반을 한 사유와 실제 보험 가입 이후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그 사유가 일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보험금을 받는 것이고 직접적인 인과관계,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고 최대 상법상 3년 안에는 강제 해지를 시킵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험 설계를 하는 것보다 많은 우리 계약자분들이 알릴르무라는 거를 솔직히 1시간 정도만 제대로 설명을 들어도 굉장히 유용할 거예요. 보험을 현명하게 가입한다는 얘기죠. 내가 정말 필요할 때 보험을 가입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는다 하더라도 30일 이상은 처방을 안 받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아프든 아프지 않든 또는 내가 그게 뭐 한 달 뒤에 몸이 좋아지든 그런 거 상관없이 약을 30일을 받잖아요. 5년 동안 고지 의무가 따라요. 5년 동안 나는 그걸 고지를 해야 돼. 그럼 이제 29일까지만 받으면 알리지 않아도 되고? 네, 알리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에 통원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7번 이상의 통원 치료를 하면 나는 지금 아픈 데가 없어요. 병원에 안 간 적이 뭐 몇 년 됐어요. 그래도 5년 안에 통원 치료가 7번이 되면 고지를 해요. 그리고 내가 하루라도 입원을 했어. 하루라도 입원을 하면 하루라도 입원한 사유를 고지를 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왜 제가 아까 찢는 남자라고 왜 했냐면 내가 입원한 사유는 예를 들어서 다 코골이가 심해가지고 내가 이 코골이 비염 검사하려고 수면 무호흡증 검사하려고 내가 입원을 한 거예요. 의사가 이거 하루 검사해야 된다고. 근데 내가 그걸 했지만 그거는 암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없죠. 그러면 그런 거는 설사 고지 의무 위반을 했다 하더라도 암이 연관이 안 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안 당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거와 관련된 뭐 수술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고지 의무 위반도 알고 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보장받으려고 하는 특약이랑 5년 이내의 과거 병력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를 내가 알고 고지 의무 위반을 현명하게 하면 불이익을 안 당하면서 하는데 보험회사가 그런 걸 다 봐주질 않아요. 그걸 다 고지를 하면 부담보를 잡거나 부담보는 보장을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할증을 하거나 또는 인수를 거절을 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서 이거를 소비자들에게 많이 알려야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일을 많이 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공부가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 알겠어요. 진짜 그 종이 한 장 정도가 있어요. 계약전 알릴르무라고 하는 그 청약서상의 종이 질문표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법에서도 이제 판례에서도 중요한 사항이란 청약서상 질문표를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소위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나 설계사에게 다 얘기했거든. 가입할 때 나 다 말했단 말이야. 라고 했지만 설계사는 고지 의무 수령권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설계사에게 다 얘기했는데 설계사가 만약에 설계를 할 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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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체크를 해서 만약에 가입을 시켰다면은 내가 직접 그거를 내가 왜 그런지 써야 되거든요. 내가 직접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사는 내가 말로 해도 고지 의무에 대한 수령권이 없어요. 법적으로 그걸 문제 삼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보험금을 못 받게 되거나 해지를 당하게 되거나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약서에 나와 있는 그 질문표가 아주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네. 3개월 이내 병원에 간 적이 있느냐, 네. 1년 이내에 추가 검사나 재검사를 받은 적이 있느냐, 5년 이내에 10대 질병으로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느냐, 5년 이내에 수술이나 입원이나 7번 이상의 통원이나 30일 이상의 투약을 한 적이 있느냐를 물어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모든 위험을 다 종합보험에 담으면 뭐가 걸려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3년 안에 사고가 나서 억울하게 해지당할 수도 있어. 네. 그래서 저희는 찢어서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전체에다가 다 담지 말고 네. 상해는 상해대로 찍고 질병은 질병대로 찍고 그렇게 해야 보험료도 좀 저렴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보험료를 산출할 때 보험사가 네. 어떤 특약은 많이 돈을 많이 받고 어떤 네. 특약은 돈을 적게 받거든요. 보험회사가 특약이 많아요. 그럼 네. 그거를 다 비싸게 팔 수는 없어요. 네. 자기네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메인 담보가 이겁니다. 우리 회사는 이 담보만큼은 타사보다 경쟁력이 있습니다라는 거를 계속 광고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소비자는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A라는 보험사를 가입하면 우리 아빠도 A보험사, 우리 자녀도 A보험사, 온 가족이 다 그 A보험사에다가 동일한 형태로 보험을 가입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저는 알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런 얘기, 혹시라도 자녀를 낳는데 딸인 거예요. 딸이 막 컸어, 이제. 네. 성인이 됐어. 그러면 아무리 뭐 부모님이랑 딸이랑 관계가 좋아도 딸이 부인과에 가는 것을 예를 들어 뭐 성경험이라든가 네네. 부모님한테 얘기하기가 좀 어렵죠. 그쵸? 뭐 예를 들어 뭐 자궁이나 이런 네네. 쪽에 뭐 이상 호르몬에 의해 가지고 염증이 있다거나 바이러스에 감염된다거나 네네. 뭐 이런 거를 얘기하기 힘들죠. 네네. 근데 이거를 왜 보험에 대해서 우리 소비자분들이 많이 아셔야 되냐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처를 알려줘야 돼요. 그걸 만약에 잘 설명을 안 해주시거나 하면 올라가지고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못 받게 됩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암은 비정상적인 세포 변형이에요. 네. 비정상적인 세포 변형이 있으면 의사가 이걸 수술을 해줄까요? 아니면 그냥 암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할까요? 그 내 네. 신체상에 세포의 변형이 일어났는데 네. 의사가 약물 치료 갖고 안 되면 네. 수술을 하자고 하죠. 네. 그럼 수술을 하면 깨끗하게 그 병변을 다 도려내는 거예요. 네. 그럼 여러 가지 뭐 열치료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수술적 방법을 가지고 수술을 하게 되는데 당일날 간단하게 끝나요, 사실은. 네. 5분, 10분 안에 끝나요. 근데 네. 그게 그 수술의 내용을 딱 봤더니 이게 암이 될 수도 있는 단계였던 거예요. 임상학적은 나를 진료해준 의사가 판단 내리는 건데 아무것도 네.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병리학적 수면으로 보면 암이 될 수 있었네, 네. 이렇게 봐요. 그쵸. 근데 보험에서는 병리학적 소견을 가지고 암을 진단 확정합니다. 여러분들은 병리 의사를 본 적이 없잖아요. 네네. 병리 의사가 병리 보고서를 쓰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의사가 그거를 임상학적으로 자기가 느낄 때는 별거 아니라 그래가지고 암에 대한 진단 코드를 써주질 않아요. 혹시 우리 사회자님은 진단 코드가 뭔지 모르시죠? 그냥 질병 코드 아닌가? 그렇죠. 네. 질병 코드를 네. 영문이랑 숫자로 이렇게 계속 네. 어떻게 보면 통계를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년 전의 질병 분류 코드와 지금의 질병 분류 코드는 같다 다르다? 같지 않을까요? 다르다. 달라져요. 당연히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불렀던 별명하고 커서 부르는 별명이 이건 네. 좀 아닐 수 있잖아요. 네네. 의학기술이 달라지면서 많은 암 학회라든가 세계보건기구에서 암의 성질을 통계를 계속 발표를 하죠. 네. 암 종류는 막 수백 개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10년 전에 암의 그 종양의 성격을 통계에 낸 거와 계속 발전하면서 지금의 통계는 다르기 때문에 질병분류 코드는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질병분류 코드가 바뀌었다는 거를 임상의사들이 몰라요. 알 수도 있지만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질병 분류 코드로 보험금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의사가 그걸 몰라갖고 질병 분류 코드를 잘못 써주게 되면은 네. 내가 암으로 받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일단 납입이 면제돼요. 납입이 면제돼. 보험료 납입을 안 하게 됩니다. 안 해도 돼요, 그럼? 네. 와, 네. 납입에 면제를 해주는 거예요. 암이 진단되면 납입을 더 이상 하질 않아요. 네. 그렇지만 암이 진단됐다고 우리가 다 죽나요? 죽진 않죠. 죽을 수도 있지만 네. 암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시대이기도 해요. 맞아요. 근데 암의 병기를 나누기 때문에 암이 당일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연기암이에요. 암의 숫자가 있어요. 연기암은 네. 다른 장기나 조직에 침륜이 되지 않은 연기암이고 이게 침륜 정도에 따라 1기, 2기, 3기, 4기 이런 식으로 나뉘거든요. 물론 말기암이 되면은 너무 늦게 병원을 간 거라 평상시에 뭐 검진이나 이런 걸 안 하신 분들이 그렇게 되겠지만은 네. 우리가 보통 비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될 때는 몇십 년이 걸리는 거거든요. 물론 이 종양의 성격상 급성으로 너무 빨리 암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예후가 안 좋은 종양
병원들도 그런 거를 다 통계를 낸단 말이에요. 네. 신체 부위마다 다 종양은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녀분들이 있으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꼭 보험을 왜 부모님들이 알고 이거를 왜 알려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누구나 부인과 진료를 하게 돼요. 검사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거를 내가 정말 알면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뭐 큰 보험금 수술비를 받게 되거나 암으로 보험금을 받게 될 수 있는 내용들도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못 받게 되거나 또는 그거를 나중에 보험 가입할 때 고지를 해가지고 부담보가 잡히거나 또는 그걸 가지고 비싼 보험을 가입하게 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평소에 잘 현명하게 방법을 찾는 이유는 네. 평소에 알릴 문화 이런 걸 아는 거예요.